네, 김유진 씨, 해주시고요.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시선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이시죠? 예, 안유 씨. 예. 예쁘게, 막 찍어도 막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기부의 큰 뜻을 품은 아버지 지시에 따라 집으로 출퇴된 사람들의 방송을 도와주며 마리텔 후원 기금을 모으기 위해 공공분투하게 된다고 합니다. 안유진 씨는 지난 생방송에서도 시청자 만 명을 이끌고 다녀서 그 인기를 확인했는데요. 안유진 없는 안유진 방에도 시청자가 수천 명이 몰렸다고 하죠. 마음에 따라 안유진의 활약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 엠빙 마이크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저 프랜스코어에서 예, 싸게 구매할 수 있고요. 저를 통해 사시면 직원급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원하시면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예,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대로 서 계시면 되고요. 오늘의 포토타임은 간단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 안유진 씨, 김구라 씨, 그리고 연출을 맡은 박진경 PD와 권해봉 PD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네, 함께. 예. 예, 함께 오시면 되죠. 예. 예. 예, 제가 참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제 MBC 입사 동기 박진경 PD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 보통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는 박진경 PD고요. 제가 매우 사랑하는 후배이자 MBC 예능의 기대주 권해봉 PD입니다. 네, 이렇게 몰모트 PD로 아주 유명하죠. 아나운서보다 훨씬 유명한 PD 권해봉 PD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네 분 함께 시선 맞춰서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자. 지금 제안이 좀 들어왔는데요. 안유진 씨를 가운데로 보시는 게 더 예쁠 것 같다. 예, 이런 얘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두 분이, 예, 두 분이 가운데 가시고요. 예, 그게 좌진경 우회봉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 환하게 미소 한번 발사해 주시고. 그리고 손가락 하트 한번 발사할까요? 오늘은 V2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트 발사! V를 이렇게 하시네요. 좋아요. 예, 이것도 좋습니다. 예. 아, 그러면 우리 약간 그 클래식컬하게 V로 한번 가볼까요? V로? 예. 예. 네 분 모두 V로 해서 왼쪽 한번 바라봐 주세요. V 발사. 빅토리. 좋습니다. 아, 예뻐요. 자, 이번에는 가운데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환한 미소와 함께 V 발사. 좋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십시오. 자, V 준비하셨죠? V 발사! 그래도 파이팅 포즈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이팅 포즈 딱 세 번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갈게요.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습니다. 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이번에 왼쪽입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 파이팅 포즈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앞쪽에 마련된 계단 통해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작 발표에 사상 이렇게 적은 인원이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